또한 신체 증상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비해서 좀 더 설명하기가 단순하고요.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증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이나 이해를 끌어내기도 쉽다라는 특성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, 뭐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. 다만 이 경우 이런 신체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꾀병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합니다. 신체화라는 방어기제가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라고 해도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. 또한 반복적으로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면 이게 우울증을 의심할 만한 신호가 아닌지 의심해보고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.